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콜라보를 진행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7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7가지 컬러를 가지고 포인트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7분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번 콜라보는 다또아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아가 저희와 함께 어떻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요. 저희 7명이 7가지 로드샵 브랜드를 하나씩 맡아서 각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가장 좋았던 추천템을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7가지 제품을 또아에게 보내줄 건데, 이 또아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빠밤. 제가 선택한 로드샵 브랜드는 바로 더 페이스샵입니다. 아침 이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더 페이스샵이 50% 세일 기간이었어요. 최대한 저렴한 제품들로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더 페이스샵 제품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데 사서 한번 써볼만 하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을 찾고 싶었어요. 이 저렴한 제품들이 반값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더 페이스샵 에어 코튼 메이크업 페이스 민트 컬러이고요. 추천템 영상을 찍으려고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보았는데 정말 공기처럼 실크하게 발리는 피부 톤이나 안색 개선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커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양쪽이 비교가 되시나요? 제가 피부가 되게 까만 편인데 마치 원래 피부 조금 하얀 나 원래 좀 하얘요 하는 느낌으로 하얘진 게 보이시나요? 나도 학생 때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만 바르고 다녔었는데 화장했냐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화장 안 했다 그러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피부가 까만데 이 까만 피부가 너무너무 컴플렉스여서 이런 하얗게 내 피부처럼 많이 티가 안 나는 정도로 너무 잡티가 가려지면 또 화장한 게확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컨실러는 컨실러 듀얼 베이. 컬러는 내추럴 베이지. 이 제품은 커버와 잡티 커버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두운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스틱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요. 기드 제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리퀴드 컬러는 좀 밝은 컬러고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타입은 좀더 어두운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컬러 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이고요. 여드름 흉터 자국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스틱으로 조금 제 피부보다 스틱이 너무 어두워서 커버력은 좋은데 얼룩이 좀 진해요. 이거는 색깔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리퀴드로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베이스를 이 리퀴드로 살짝 커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스틱 부분으로 소량만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두드려서 덮어주면은 수정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더 페이스샵 싱글 섀도우 제품이에요. 하나씩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봄봄한 컬러들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조합해서 보니까 매칭도 너무 잘 되고 이런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막 올망졸망하고 막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컬러라서 컬러 면에서 너무 예쁘지만 활용도는 그저 그렇다. 컬러 완전 환상 이쁨. 근데 발색력은 사실 로즈 쿼츠 제품들이 다 발색력은 솔직히 별론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인데 이 컬러 아이섀도우로 단한 종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컬러가 너무 뜬다. 요 레몬 컬러는 사실 컬러가 워낙 독특해서 세일을 많이 할 정도로 재고가 많이 남았던 컬러예요. 근데 저는 이 컬러 진짜 활용도 높은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을 할 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슝! 러블리 믹스 캐치 마이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이 제품도 사실 금액대가 매우 몹시 많이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가격 저렴한데 발색 뭐 되게 뻑뻑하고 눈 엄청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엄청 잘 그려지는 거. 짱 부드러운 거. 짱 부드러운데 뭔가 색깔도 이쁨. 근데 엄청 잘 번짐. 엄청 번짐. 블렌딩 줘야 되는 아이라이너 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워터프루프 강한 제품들로만 구매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블렌딩하는 메이크업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저한테는 딱 없던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하는 거였고 이게 할인 받아서 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이로 구매를 한 제품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 번지기 때문에 저처럼 눈을 잘 비빈다거나 잘 저처럼 잘 울고 그러면 이런 거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가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걸로. 짜잔! 이 제품은 잉크 립키드 제품인데요. 입술이 벨벳처럼 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와 잘 받는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입술색이 조금 진한 분들인 경우에는 입술 톤을 먼저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잡아준 후에 바르셔야지 이 정도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랄추 컬러 같은 경우는 색이 연해서 그런 건지 지속력이나 그런 게좀 많이 좋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컬러가 잘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는 지속력이나 발색도 훨씬 좋고 오래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아이템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제일 좋았던 제품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얘는 나쁘지 않았어. 이건 꼭 해야 해. 이거는 진짜 좋아. 이것도 좋고.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베스트 3위. 3위는 에어코튼 메이크업 베이스. 이 제품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요. 3,000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제가 영상의 자막으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그 가격대 치고는 메이크업 베이스로서의 효과가 좋았어요. 일단 마음에 들었어. 그렇다면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잉크리키드. 그래서 2위로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 1위 제품은 컨실러 듀얼 베일 제품입니다. 더페이스샵에 가서 구입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 최다 득표를 했어요. 더페이스샵에 뭐가 좋아? 써본 것 중에 괜찮았던 거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컨실러 좋다고, 컨실러 듀얼 컨실러 있는데 그거 좋아, 그거 진짜 좋아.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써. 나 그걸로 맨날 수정 메이크업 하잖아. 나 그거 진짜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은 컨실러길래. 나 지금 집에 컨실러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컨실러만 모아가지고 컨실러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어. 정말 그 정도로 컨실러가 많아. 근데 또 샀어. 너무 좋아. 진짜 내가 봐도 네가 얼마나 좋길래 한번 써보자 했는데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오늘 1위로 뽑힌 이 컨실러 듀얼 베일은 다또아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요. 다른 로드샵 추천템 영상들 링크도 걸어둘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빨리 만나봐요. 안녕!